아, 이번에는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 컴퓨팅 사고인데, 과연 그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주제가 좀 무겁긴 한데, 맨 처음에 처음에 보면 이 컴퓨팅 사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왼쪽 부분에 이렇게 어때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은 그좀큰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여러분이 기존에 배우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여서 어떤 해결 답을 갖다가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컴퓨터의 기능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계산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범위를 넘어설 만큼의 빠른 속도로 단순한 계산을 반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해서 또는 기존의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 컴퓨터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컴퓨터 과학은 그럼 뭐냐? 그럼 컴퓨터 과학이라는 거는 뭐냐? 즉,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루는 분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과학을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 내가 천문학이다. 그러면 천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만원경. 예, 만원경이 개발됨으로써 그 만원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멀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수 있는 그 기능이죠. 그 기능을 가지고 천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 예, 도구로서 쓴 거죠. 만원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의 기능, 그 기능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 우주의 이 천체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천문학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지금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과학 역시 마찬가지. 그 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적인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대상이 될 거고, 그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예.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컴퓨터는 도구일 뿐이고, 따라서 그 도구를 갖다가 잘 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 그 도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원경을 잘 쓰려면 렌즈의 배율을 잘 조절해야 되듯이 몇 가지 기술이 컴퓨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실험 또는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주제가 될수 있지만 이 컴퓨터 과학을 내가 잘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잘 기술해 놓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그 설계된 알고리즘이 실제로 잘 수행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잘 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수학적인 도구를 써서라도 그 분석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평가 또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은 결국 프로그래머로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분석, 설계, 아, 실험 이세 가지가 컴퓨터 과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때 이 프로그래밍, 평가를 하기 위한 이 프로그래밍하고 이 알고리즘, 이거에 관련된 것이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컴퓨팅 사고력이고, 이 컴퓨팅 사고력을 우리가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이네 가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어떻게 보면 학문이다 보니까 아직도 명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네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상화, 두 번째는 복잡한 문제를 잘 작은 단위 문제로 나누는 분해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규칙 또는 패턴, 그다음에 반복되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패턴 인식 능력. 추상화는 어떤 거라고 볼수 있냐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그럼 여기서 단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잡한 문제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간추려내거나, 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추려냄으로써 단순화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고, 예, 이런 능력이 추상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해 능력,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이런 추상화 능력, 단순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논리적인 절차를 만들어내는 게이 알고리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네 가지 능력을 우리 아가 발휘하게끔 하는 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신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컴퓨터. 자, 컴퓨터는 왜 다루게 됐냐면, 지금 문제 해결을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드웨어라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뭔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컴퓨터를 실제 그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주 메모리, 그리고 여러분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죠, 인풋 장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으로 내가 입력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예,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또 여러분이 실행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출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뭐 프린터라든지 모니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내가 코드를 작성하거나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보조기억 장치, 예,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어떻게 보면 여러분 프래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는 기본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져와서 이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들이 CPU가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를 출력 장치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CPU는 굉장히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덧셈과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아주 단순한 이 기능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하드웨어를 방금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수업 자체가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을 한다든지, 또는 그 요약된 내용의 책 내용을 보고, 아, 뭔가 그, 뭐랄까,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뭐 기승전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때문에 추상화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전개를 갖다 여러분이 쭉 풀어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볼수 있는 게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적인 얘기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요리를 한다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그 여행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것도 다 컴퓨팅 사고력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그래도 편하게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컴퓨터라는 거고, 그 컴퓨터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장시키고자 하는 이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일단 프로그램은 왜 필요하냐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들의 모임이에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쭉 모아놓은 게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그걸 보고 따라한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끔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거는,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 중에 컴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컴파일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 그걸 기계어로 번역합니다. 왜? 기계는 우리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저장을 한 후에 그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뭐 아래 한글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웹 브라우저를 갖다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미 실행 파일이 있죠. 네, 실행 파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즉 머신 코드로 되어 있는, 즉 기계 코드로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시행을 시켜서 뭔가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얘는 그때그때 내가 바로 명령을 내리면,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바로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면 바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인풋과 출력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그이 컴파일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에 비해서 괜히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바로 내 명령어를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컴퓨팅 사고력이다. 즉,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추상화 또는 분해, 패턴 인식 또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컴퓨팅 사고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이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도구로서 쓰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하면서 그
그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추상화 능력 또는 문제를 분해해서 취급하는 능력, 반복되는 어떤 것들, 패턴을 찾아서 그런 반복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회 또는 실습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컴퓨팅 사고력이 향상이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했고요. 수업 시간에 또 보고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